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연필 풍경 스케치, 산과 나무를 천천히 그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산을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늘 그리시던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이렇게 필압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그리는 건데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나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뻑뻑하게 한 가지 톤으로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끝이 딱 끝나지 않은 그런 매듭이 없는 선으로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산의 실루엣을 그리면 조금 더 산이 아까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약을 포인트를 주고 손을 풀고 이렇게 강 풀고 힘주고 풀고 이런 식으로요. 산의 실루엣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노트 한 바닥 정도 이렇게 연습을 먼저 필압을 이용해서 선 연습을 이렇게 해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그려볼 텐데요. 멀리 있는 산부터 해서 한네 단계의 명암이 나올 수 있는 산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조금 수정을 하고, 연필의 좋은 점은 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할수 있어서 그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단계의 산을 그렸어요. 그러면 멀리는 연하고 가까이 올수록 점점 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거기에 이렇게 S자, 멀리 소실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S자 구도에 길을 하나 넣으면 조금 더 원근이 잘 나온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멀리 있는 산은 거의 그 도화지에 종이에 흰 여백이 남아있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연하게 음역만 약간 가려서 이렇게 넣을게요. 왜물 반, 공기 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반, 풍경 반. 밑에 약간 공기층이 멀리서는 보이기 때문에 밑에 쪽을 너무 진하게 누르지 않고요. 위에 쪽만 살짝 이렇게 연하게 넣어 볼게요. 그 다음은 아까 맨 뒤에 있는 배경의 산보다 약간 조금 더 명암을 넣을 거예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공기 반, 풍경 반. 그래서 하단을 너무 진하게 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네. 짧은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냥 선으로 착착착 이렇게 명암을 넣는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런 디테일을 너무 또 살리다 보면 산을 그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루엣을 이용해서 명암 처리하는 정도까지 산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다음 산은 세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산이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한 여기에 다섯, 여섯 단계의 명암 단계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EB 연필로 그리고 있는데요. 뭐 HB나 EH를 갖고 계시면 흐린 쪽은 그렇게 흐린색 H 정도, EH 이 정도로 톤을 넣고 점점 단계에 맞춰서 연필을 가지고 계신 게 다양하면 골라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의 디테일은 많이 살리지 않고 우선 이렇게 명암을 넣는데 햇빛이 빛이 왼쪽에서 온다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산에 그림자를 넣는 중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산을 또 그리다 보면 연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멋스럽게 할수 있는 것이 다양한 게 있는데요. 연필은 참 좋은 미술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애벌 스케치할 때만 쓰지만 이렇게 풍경 스케치를 연필로 슥슥슥 그려보는 것도 야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좋은 그 그림을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암을 우선 이렇게 넣고요. 경계 라인은 너무 날카롭게 쌩하게 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텁텁하게 그냥 멀리 있는 나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은 조금 더 진하게, 가까이 올수록 명도 단계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산 끝은
아주 냉정한 선으로 자르지 마시고 나무가 약간 듬성듬성 산 등성이에 보이는 느낌으로 거실거실하게 개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을 그리면서 이번 추석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생각하면서 또 모처럼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단계가 풀렸으므로 만났는데 또 섭섭하거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싶으면 저기 산을 그리면서 저 산에다 그냥 다 묻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묻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묻는다 그 말씀이죠. 생각을 멀리에 자, 안 좋은 생각들은 저기 산을 보면서 저 산에다 그냥 다 묻어버린다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듬성듬성 떠오르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즐겁거나 뭐 뭔가 좀 이렇게 나를 달래주는 또 나만의 그런 세계를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느낌에서도 풍경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기 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을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거실거실하게 나무 느낌도 좀 내주고요. 또맨 앞쪽에는 저기 멀리에 길에 이런 가로 멀리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나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원근에 맞춰서 크다가 점점 작게 그릴 건데 그냥 이런 형태의 위로 길게 자라는 나무가 길 도로변으로 쭉 맞춰져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 햇빛을 등진 쪽으로 그림자를 좀 살려주어야 전체적으로 밸런스와 입체감이 좀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어두운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명암을 톤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무 형태도 너무 구체적으로 살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대충 구불구불하게 해서 또 나무 그리기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기초 자료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게 형태를 너무 뭐랄까요?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목적, 또 그리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리는 것도 하나의 그림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싶어서 요 풍경 스케치는 정말 연필 하나랑 종이 하나 들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참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미술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산부터 나무부터 이렇게 하나씩 또 아까 말씀드린 필압 조절하는 것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선 연습도 좀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내용을 또 많이 넣게 돼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왼쪽에는 뭐 논의 어떤 그뭐 벼가 자라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벌판을 표현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두께를 조금 작다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조금 더 풍경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느낌이 풍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도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좀 크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림자죠.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그림자 느낌으로 통일도 되고 뭔가 표현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한쪽에만 넣고 그림자를 한쪽은 안 넣었다. 그러면 그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화장으로 치면 눈썹을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안 그리는 거?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일을 전체에 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들판에 이런 뭐 칸칸이 뭐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다. 뭐 밭
밭, 아, 논, 논에 벼가 이렇게 익었을 수도 있고, 황금들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것은 황금들판,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묘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이런 순으로 쭉 가면서 펼쳐져 있는 풍경이다. 이런 느낌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중점적으로 느낌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조금 더 선보고요. 명암의 톤을 전체적으로 좀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제 풀도 한 방향으로만 나면 너무 이상하죠? 밖에 나가면 획일적으로 한 곳으로 자라는 똑같이 일정하게 자라는 패턴은 자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은 형태를 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풍경 그릴 때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입이 연필 하나로 했지만 요거를 입이 샤프나 또뭐 HB, EH 또 4B 이런 거를 각양각색으로 필요할 때마다 섞어 쓰셔도 굉장히 그림의 명암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명암을 한 번씩 더 정리해 볼게요. 구태여 여기 꽃이 몇개 있고 풀이 이렇게 나 있고 저렇게 나 있고 그거를 다 표현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가가기에 조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릴 것도 많고 또 다르게 표현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일부 생략하고 소재를 조금 단순하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풍경 스케치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이제는 깔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경 완성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